뭐지? 사람이 이걸 안 가지고 태어나면은 진짜 복 받은 거라고 하는 게 비염이랑 아토피랑 수족냉증 다한증이랑 수족냉증 비염이 그렇게 힘들대. 우리 동생 비염 진짜? 비염 애들은 진짜 사계절 내내 그리고 환절기 때 계속 킁킁댄다 이거. 나도 환절기 때 그런데. 아 이런 거 약간 넷플릭스 보면서 해야 되는데. 볼 순 있어? 넷플릭스 들으면서. 아, 들으면서. 안녕. 여기는 어디? 어디? 여기는 예술 디자인 대학교 앞이고요. 학교를 이렇게 통제를 해놨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질병 때문에 학교에 마스크 없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못 들어가요. 그렇죠. 이렇게 철저합니다. 저희 실기대에도 그거 한 거 알아요? 써졌어요. 네. 실기 통제 중입니다. 안에서 열도 재고 다 하고 있어. 반지예요. 근데 이거 뭐 약간 금속 같은 거 하면 이렇게 까지거든, 얘들아. 저는 저번에 그겁니까? 조심하세요. 아, 아니, 이건 새 거야. 빨리 칭찬해. 상당히 잘 만들었네. 라고 건대 박보검 씨가 얘기했습니다. 저희는 후문에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이야. 다들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마치고 가고 있어요. 뒤에도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 이제 요런 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까요? 궁금하다면 리빙 디자인과로 입학하세요. 아, 너무 좀 그런가? 아니야. 교수님 좋아하실 거 같아. 설마 이것도 찍혔어? 어. 제가 지금 사물함이 이제 원래 저쪽 사물함에서 이쪽으로 바뀌었거든요. 이제 2학년이 돼서 되게 동영상을 킨 이유는 제가 또 이번에 마니또를 신청했는데 후배 마니또가 그걸 담아줬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사줘도 되나? 스틸리랑 바탕이랑 편지랑 초콜릿까지 덜덜덜 직기를 사용해서 얘를 자르려고 학교에 왔습니다. 이만큼 많은 실이랑 부자재들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가려고 합니다. 중간에 땀만 안 났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완전 배신이거든요? 아. 그럼 방금부터 아침마 좀 나와주면 좋을까? 그러니까. 아, 그렇네. 선배가 한번 그러니까 이걸로 할게요. 아니, 너무 조금 넣어서 그런 거 이건 뭐야? 너구나. 저게 자꾸 저 비밀 유출하는 거. 저. 뭐 새내기들한테 뭐 사줄 건데? 롯데타워 레스토랑 데리고 간대. 진짜? 에이 장난이죠. 와 여기까지 오두말하네.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고요. 손소독제도 하고. 지금 저렇게 잘 어울릴 거예요. 마스크 똑바로 써주시겠어요? 이 친구를 지금 이렇게 자를 거예요. 왜 이렇게 자르고 있는 거죠? 왜 자르나? 이거 그냥 표현하기 위해서 반만 이렇게 자를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 같나요? 약간 울렁이는 것 같은데요? 용진은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닌가? 오랜만에 학생회관에 가는 우리들. 뭔 대화를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날씨가 참 좋군요. 새내기 여러분들은 등교를 했을까요? 어제 왔대 공예관. 진짜? 어제. 보고 싶어. 사물함 근데 사물함도 받는다는데? 진짜? 우리는 1학년 때. 우리 밥 먹으러 가요. 그러면 둘은 밥 안 먹어? 우리 밥 먹으러 가지. 저 찍었어요? 네. 밥. 우리 중국 가서. 맛있는데? 학식의 먹방을 보셨습니다. 아니 학식에 없네. 뜨거워. 이렇게 소스랑 섞은 느낌? 어 뭐야 맛있겠는데? 근데 밥이 없네요. 진짜 아 밥이 있네. 오 마이 갓. 진짜 맛있어.